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충청북도가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중부 내륙철도 건설과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을 증액할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국제무예진흥원 설립 등 정부 예산에 담기지 않은 사업의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도로 제설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겨울철 눈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설 전담반을 편성하고 도내 위임 국도와 지방도 48개 노선, 1649km에 대한 도로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 1216톤, 소금 9265톤, 제설모래 8135세제곱미터 등 주요 제설재를 확보했습니다. 또 지방도상 주요 고갯길에 CCTV 확인을 통한 원격제어 자동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해 강설 초기 제설 대응 능력 향상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미오천과 오창소재 체립으로 가금농가 CCTV 방역지원센터를 방문해 AI 방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한 부지사는 미오천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일제소독, 출입차단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주변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체립으로 방역지원센터를 방문해 CCTV 관제를 통한 가금농가 출입 차량 감시, 축산의 온습도, 사료 섭취량 등을 관리하는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홍콩 미용 박람회에 참가해 48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홍콩 미용 박람회는 아태아 지역 최대 기업 간 거래 미용 박람회로 전 세계 바이어가 집결하는 세계 3대 미용 박람회 중 하나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주식회사 파이온텍, 주식회사 바이오폴리텍, 미스플러스, 주식회사 제이월드, 주식회사 샤인 등 10개의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전시에 참가해 도내 수출 기업이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지난해 기습폭우로 침수 피해가 났던 서청주 사거리 일대 교량을 재구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침수 피해가 났던 서청주교와 성남교의 교각수를 줄이고 하천폭을 넓히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교량을 철거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사업은 오는 2021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천 약용작물 보급실이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섰습니다. 농식품부 공모로 4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약용작물 보급실은 종자처리 실험장비를 구입한 보급실과 유리온실, 농기계 보관창고를 갖췄습니다. 종자 보급실에서는 각종 약용작물의 육모를 생산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백수호와 지황종자를 강원도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2018 음성군 취업박람회가 오는 22일 음성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별 채용관, 취업지원관 등 총 40개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 군내 60개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4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보은군 주민들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은군은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를 끝내 내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어플 우리 동네 대기 정보를 통해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리에서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내년 하반기쯤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보마당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를 주제로 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괴산, 진천, 음성군 수렵장이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개방됩니다.